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최근에 박혁 전도자라는 형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상에서 뭐 표적을 행하는 것들, 이걸 방송으로 많이 내보내는 모양이에요. 집회 같은 데 강사로 써서 이때 또 표적을 많이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런 정황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어떤 표적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대전제로 깔지 않으면은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앞에 보면은 선지자 노릇함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표적인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한두 가지 권능만 행해도 능력의 종, 불의 종이라고 추앙을 받을 텐데,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이말 그대로 엄청난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진짜 큰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박혁 전도자, 박혁 형제는 정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아니죠. 근데 본인이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줬어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목사가 아닌데 목사 안수를 줘요? 본인이 목사여도 목사 안수를 쉽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표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거 생각보다 큰 의미 없다니까요. 이만희 씨는 표적이 안 나타납니까? 통일교의 문선명 씨 표적 만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미친 듯 발작하다 죽어간 전도관, 지금 뭐 천부교라고 그러죠. 박태선이라는 사람. 뭐, 표적?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영상 보다가 참 재미있는 광경을 봤는데, 불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불카드. 이 불카드를 주니까 이 불카드를 받은 사람이 불을 받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에 근거를 둔 표적인 거죠? 그게 무슨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거죠? 게다가 기름 생수병? 참 다양해요. 그리고 뭐 네프킨인지 손수건인지 아니면 사각, 티슈, 휴지인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본인이 후 하고 이제 불어넣어요. 그리고서 쓰러져 있는 사람 얼굴에다가 덮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박혁 전도사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를 왜 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여자 하나가 서 있는데 박혁 전도자가 형제가 손을 팽팽팽팽 돌리니까 여자가 손 따라서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 이야기를 분명히 하기는 해요. 마태복음 16장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는 거 유용하죠. 새 방울을 말하며 유용하죠. 뱀을 집어올리며 유용하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유용하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유용하죠. 근데 뱅글뱅글뱅글뱅글 도는 게 무슨 유용성이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본인이 목사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박혁 형제. 이 근거가 뭐냐? 직통계시. 직통계시.
어디서 많이 듣던 개념이죠. 신사도운동, 신사도운동, 변승호 목사, 직통계시. 제가 좀또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이단이다 라고 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네이버에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계시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를 인정합니다. 계시 완성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뭐 방언 가능해요. 방언 통역 가능해요. 예언의 은사 있어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시라고 하지는 않아요. 계시는 성경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에 대해서, 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성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고 미혹을 당해서 이렇게 엉뚱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뜩이나 문제점 있는 사람들, 진짜 한국에 파기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제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적들이 자꾸 생겨요. 왜냐면 그 따르는 추종자들이거든요. 그 추종자들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은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욕하고 공격게 되거든요. 피곤해요. 시달려요. 근데 이제 박격 형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이제 추가가 됐겠죠? 얼마나 제가 피곤해지겠어요. 지금도 병원에서 지금 입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미혹을 당해서 멸망에 떨어지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저는 박격 형제가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교계 지도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겸손해져야 돼요. 변승호 목사처럼 뛰쳐나가면 안 돼요. 제 거짓대로 마이웨이 하면 안 돼요. 부디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